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었어요. 여기서 메이크업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. 여러분, 저는 메이크업을 이렇게 다 받고, 친구들이 빵 투어를 하고 있다고 해서 빵 투어 현장을 습격하러 갑니다. 뭐라고 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. 여기 아니야 빨리 가자. 아, 이제 연예기들은 빵 투어를 하러 갔고 저는 여기 마트에 왔어요. 간단하게 군것질 거리를 좀 찾고. 숙소는 늦으면 아주 큰일 나게 아주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들어가야 해요. 짠, 이렇게 커피를 타서 제 숙소에 간이 의자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. 밤이 되면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간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안전지대예요. 지금 시간은 9시가 조금 넘었는데요. 밖에 소리 뭐야? 지금 아직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. 아씨, 왜 아무도 안 들어와. 오늘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불을 안 켜고 있냐면 밖에서 여기 안에 봤을 때 불을 켜고 있으면 누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게끔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. 아주 현명하지 않습니까? 아주 칭찬해. 먹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봐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. 건강한 주스 이런 건 아침에 먹어야 되고 수박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먹으면 또 여기 이렇게 초파리가 끼겠지? 사실 지금 먹고 싶은 게 이 잼이랑 여기 있는 땅콩 버터인데 더 기다려보도록 합시다.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 넘었는데 날 이렇게 아직까지 혼자 숙소에 두다니 정말 다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. 야, 불 좀 켜봐라! 야, 유승재야. 어이씨, 뭐야. 아, 미친. 헤이 브로. 물. 이거 얼음 물이잖아. 물. 지금 새벽 6시가 조금 넘었는데 해 뜨려고 한다. 일로 와봐. 우와. 달도 같이 있어. 달이랑 해랑 같이 있어. 앵스터 언니가 어쩌면 사람이 다 잘 알았나 보다. 야, 밀키. 어? 밀키가 요리한다. 요리한다. 이거 냉장고 짬처리 아니야, 이 정도면? 맞아. 오늘 하루만에 이거 계란 다 쓰기. 그러니까. 나 먹는다며. 안 먹는다며. 맛있는 냄새로. 계란밖에 안 했는데 뭘 맛있는 냄새로. 참기름 간장과 마라? 알지. 그거 먹으면은 나 많이 먹고 싶은데 엄마가 옛날에 내가 맨날 다이어트 한다 하면서 많이 먹으니까 그만 먹으라고 이제 얘기하잖아. 나 엄마 다이어트 하는데 뭔가 나 먹으려고 하는데 그만 먹으라 하면 나 너무 화나잖아. 속상하게 뭐가 속상해. 이쁘게 말하지 마. 존나 뒤지지. 그래? 그거 한 번 더 말해봐? 아니, 다른 사람들도 먹고 있으면 그것도 짜증나. 맞아. 아니 근데 그럴 때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. 뭔데? 그때 간장을 많이 넣어버리는 거야. 너무 짜다고 야채. 아이고 너무 짠, 너무 짜네. 이러면서 밥을 더 넣어. 아이고 너무 싱. 아침 간단하게 먹자. 너무 많이 먹으면 손 안 좋아. 나. 다이어트 정말 제대로 시작하자. 아우 알겠어. 프랑스에서 한 진짜 20번은 더 끊었네. 다이어트 에클레어 와 먹어버리고 나중에 아 정말 다이어트를 할 거야. 정말 중요할 거야. 아, 또 와, 또 먹어줘야지 이러고. 오늘은 8일 마지막 날이라서 조금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하러 나왔습니다. 아우 더워. 야, 팔이 시원하다고 누가 그랬냐? 와, 30 몇 도야. 미안한데 크로아티아도 31도야. 아, 다행이다. 네? 뭐 다행이야? 왜냐면 나 겨울옷을 하나도 안 가져왔거든. 이번엔 냄새가 별로 안 나네. 이렇게 됐다. 이제 뭐하지? 커피 마실까? 차이용 갔다 올래? 아니 커피 마시자. 나 시간 없어. 그럴 시간. 아니 커피 마시자. 아 에펠. 아 진짜 너무 예쁘다. 오, 저기 더 예쁜 게 있네. 아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.
안 돼, 안 돼. 진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 돼요. 아니, 원래 다이어트 계속 잘하고 있었는데, 태국 여행부터 무너져가지고, 아, 지금 살이 장난 아니게 쪄가지고, 오늘부터 진짜 먹으면 안 돼요. 아이스크림 안 보이는 데로 가야겠다. 힐링 가득한 거 보세요. 대박. 미쳐버렸네요. 아몬드 크라상인데, 안에 이렇게 두꺼운, 되게 푸득푸득해요. 와, 파리바게트 보고 있나? 진짜 찐이다, 찐. 진짜 진짜 맛있어요. 아니면 크로와상. 어디 빵집이 맛집이니 맛집이니 하잖아요. 근데 파리는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빵집이 맛집이에요. 파리 버터는 진짜 이거는 세계의 진짜 보물이야, 보물. 빼고 싶을라. 이게 그냥 인공적인 게 아니라, 아, 어떡해. 설명 안 해. 그냥 가 먹을래. 다음은 이거. 우와. 조금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 먹어버렸네요. 하인마트 왔습니다. 와, 진짜 이 정도면 한국 아닌가 진짜. 아, 이거 옛날에 진짜 허니버터칩 대란이었을 때 막 어떤 사람이 허니버터칩 냄새 판다면서 빈 봉투 팔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또래. 지금 여기 왜 왔냐면 저희가 내일 크로아티아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장기 여행을 할 때는 숙소에서 많이 요리를 해먹는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는 장볼 게 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파리에서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누군가 사는 게 좋겠다고 싶었는데 또 그다음 김밥, 굴소스, 불닭볶음면, 짜파게티, 쇠고기 비빔 고추장. 곁에 카메라가 날씬한다 이제. 이건 아니지 않냐 저라. 아이씨. 아야.